13절부터 16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앞으로 한 6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을 통해서 뭘 계시하시느냐? 60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거기서 풀려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을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600년 뒤에까지의 계획을 다 세워놓았으니 네가 때로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를 신뢰하라. 너는 당장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미래, 너의 자손들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견뎌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당장 오늘이 숨막히고 내일이 깜깜하고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륵같이 어두움에 휩싸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